울주군 삼나무교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들의 체력 단련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오전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장애인들에게 만들어줄 음식 재료를 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준비해 가시는 겁니까? 아 예, 북어 해장국하고 보살이나물인데 재료가 지금 뭐 북어채, 무, 파, 계란. 자원봉사자들은 2인 1조로 나눠 2주에 한 차례씩 장애인 가정을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안부를 묻는 것으로 가정 방문이 시작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혹시나 필요한 반찬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북어채에 넣을 무를 정성껏 깎습니다. 고사리 나물도 깨끗하게 다듬습니다. 놀랐어요? 네. 아침마다 올라옵니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합니다. 어때? 네. 됐어요? 네. 아, 맛은 괜찮아요? 어르신의 입맛에 맞추고 어르신 이거 감아야 영양이 되지, 풍부한 하나.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부드러운 거. 어르신이 고양이 받아라 엄청 짠 걸 많이 드셔가지고 짭짤하게 맨날 짭짤하게 건강에는 그 대상자로 상대를 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취지거든요. 그래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가족이 먹는 마음으로 예,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장애인 가정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출장 요리가 이어집니다. 파기름을 내려고 해야 되나? 파를 닦아줄까요? 어르신에게 친절하게 조리법도 가르쳐줍니다. 이제 저기 간장으로 아 저기 면을 좀 예, 간장으로 이제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요. 간장 조금 더 넣어요. 닦아보세요. 맛있다. 조금 맛있는데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여러모로 혼자서 그 아름보다도 와가 해주고 또 가면 반찬도 맛있고 해주는 거 특성 나무가 되신 거에 더 좋아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지면서 집안엔 온기가 가득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요리를 해줘서 맛있게 드실 거를 생각하니까 사실 좀 보람도 느끼고 저도 음식이 많이 늘어서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 앞전까지는 저희가 원래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으나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다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그 부분을 원초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어르신들은 예년과는 달리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